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전고점 905선 돌파를 하고 1000선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해낼 것이다. 지금은 현금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될 때가 아니라 현금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주식에 대한 비중을 높여갈 때다 라고 제가 2주 전부터 이야기를 주어장창 이 구간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설령 이 고점에서 하락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락에 대한 폭은 이런 폭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우리가 3월달에 경험했던 코로나19에 대한 폭락, 이런 식의 폭락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왜냐? 대량 매도가 터져야 되는데 이 대량 매도의 발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심리적 불안감이 시장에 가중됐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 심리적 불안감은 뭐냐? 세계 경제가 어렵다. 코로나가 터져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린다. 이런 기가 막힌 역사적인 사건과 이슈가 있어야지만 그런 대량 매도가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구간으로서는 세계 경제가 가장 휘청거리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인데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이미 3월달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는 혹시나 조정이 받게 되면 밑에서 대기치고 있는 기관과 외인과 개미들의 기가 막힌 매수세가 유보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이 유동성을 끌어올릴 것밖에 안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폭락은 거의 일어날 확률이 없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전고점을 돌파를 하기 위한 모습을 부단하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길이 너무 가파르다. 올라가는 각이 너무 좀 세다. 한번 조정을 받고 여차하면 한 2500선까지 한번 밀려주고 가는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2500선까지 한번 밀려주고 매도 물량을 한번 소화해내야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할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번 조정을 받아주고 빠져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도 3000의 시대가 올 것 같고 코스닥도 1000선을 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될 거 없으니 너무 겁먹지 말고 지금은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려나가자. 여기서 샀어, MS 오토텍을. 또는 여기서 샀어. 또는 여기서 샀어. 여기서 샀어. 어떤 구간에서 샀던지 간에 내가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슈팅이 빵 하고 나왔을 때 어떻게 매도를 쳐야 될까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저는 종목에 대한 매도 시점과 손절 시점을 어디서 보고 캐치를 하느냐? 계좌를 보고 캐치를 합니다. 어떤 거는 플러스고 어떤 거는 마이너스고 어떤 건 플러스고 어떤 건 마이너스인데 내 계좌의 상태가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계속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전략을 가져가고 이 계좌에서 어떤 종목이 좀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고 리스크가 발생을 하고 있으면 이 리스크에 있는 종목하고 같이 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네 종목을 갖고 있는데 MS 오토텍에서 지금 한 500만 원 벌고 있고 D라는 종목에서 마이너스 500만 원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500만 원을 줄여나가는 전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할 때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저점과 고점은 정확하게 알아맞힐 수 없지만 무릎과 어깨는 어느 정도 알아맞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깨 구간은 어디서 맞추느냐? 그건 바로 종가를 보면서 매매를 하면 됩니다. 바로 3일선과 5일선만 보면 된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이론이에요. 무조건 고점에 팔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세요. 고점을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냥 20% 지금 넘고 있으니까 만족하면 파셔도 돼요. 종가 기준으로 3일선과 5일선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만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장원테크는 타당한 근거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손절을 시키지 않고 애초에 없었던 분할 매수 계획까지 제가 세어가면서 해당 종목을 끌고 나가는 걸로 노선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장원테크를 제가 가격표와 전략표를 짜드리고 수익이 되든 손실이 되든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제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언급을 드리면서 종목을 봐드릴 겁니다. 그래야지 이 장원테크를 사신 분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종목을 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냐 그런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밀렸을 때 장대 음봉이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여기까지 나왔다가 또 빠졌다가 수요일날 같은 경우에 갭으로 또 떴는데 이 갭을 다 메우는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얘가 지금 시세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받고 나서 여기까지 빠졌다가 지금 쌍고점을 만들고 나서 빠지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저점보다 지금 현재 지지선을 형성시키고 있는 가격대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기술적 반등 구간을 한 번 더 잡아주는 물량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매도 물량이 어저께 이렇게 나와 이날 수요일날 나왔으면 빠질 거였으면 벌써 이 근처 1900원까지 그대로 밀렸어야 됐습니다. 근데 밀리지가 않고 버티는 모습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직 이탈이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저는 좀 높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못해도 한 30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해당 종목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요. 저도 결론이 나와봐야지 알겠죠. 결국은 이게 뭐 수익 보고 나오게 됐다 그런다면 제 생각이 맞는 거고 어찌됐건 손실을 봤다 그런다면 제 생각이 틀린 거였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해당 종목이 반등과 상승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통 주식이 이렇게 빠지면요
하락 추세에 접어들어간 종목을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전고점까지 뚫어내기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겹겹이 쌓여있는 매물대가 지금 여기 하나 매물대 쌓여있지, 여기 한번 쌓여있지, 여기 한번 쌓여있지, 여기 대량으로 쌓여있지. 여기가 대량 매물대가 제일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었는데 짧은 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도 않고 대량 매물을 다 뚫어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물량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물량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한번 눌렀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량을 자체를 보게 되면 별로 안 터졌어요. 구간 자체가 매도 물량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물량을 누군가가 손에 쥐고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림이 다시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요. 그러면 저기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홈페이지에서 오늘의 주식 이슈 이거를 보시게 되면 매일마다 정리를 좀 해놓습니다. 삼성화재, 텐센트와 합작, 중법인 3200억 투자 유치, EDGC, 솔젠트,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신성 ENG의 태양광 진격. 아, 신성 ENG도, 신성 ENG 근데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신성 ENG가 좋은 기업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가격이 너무 올라서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워서 들어가겠어요. 파동은 3차 파동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얘가 또 차트는 또 좋아. 개미들 기가 막히게 유혹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좀 떨어졌나요? 추수 감사절 거래 최대 14% 폭락? 2천만원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1900만원까지 떨어졌네요. 비덴트하고 우리 기술 투자 멀쩡히 살아있나 얘네들? 역시나 하락을 했었네요. 이거 이런 거 들어가지 마세요. 골로 가요 진짜. 우리 기술 투자 뭐 이런 테마주들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어제도 얘기 드렸었죠. 3파 나올 만큼 나왔고 한 번, 두 번, 세 번 3파 나온 상태이고 비트코인이 또 단기 조정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도 빠지게 되는 거라고. 이런 종목들은 건드리면 안 돼요. 개인들은 하지 마세요. 골로 갑니다. 골로 가요. 아시겠죠?